E3 is regroup. Let's regroup. Yeah, let's group up. Let's regroup, everyone. And get to the bottom of this. Well, we're trying to escape. 그렇죠. 할 말이 있다. Oh, do we now? 너에게 보낸 사진 속의 고래는 연구소에서 비밀 연구 중이던 카이저에게 당한 거야. 아. 카이저라는 거대 생물 병기가 있어. 카이저? A revolutionary bioweapon. 최근 몇 년 전 Oh, great. This really is going investing territory. 우연히 유충의 새로운 변형 개체를 발견하게 되었지. 이 새로운 개체를 이용해 카이저라는 거대 생물 병기를 연구하게 되었는데 카이저에게서 인간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 물질을 발견했지. 하지만 성장할수록 난폭해져가는 카이저를 통제할 수 없게 되자 연구는 중단되었고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 통제하려고 했으나 아직까지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야. I see. 하지만 네가 도와준다면 너의 완벽한 활성화 이론만 있다면 Why? Didn't you steal enough? 우리는 인간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거야. 카이저에 대해 저도 수석 연구원인 번 박사님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알렌던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카이저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존재라고 했어요. 하지만 인간의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군요. If you cure that many human diseases. 병이라는 말을 하며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말은 했지만 무슨 소리들을 하는지 모르겠군. 그렇게 강한 괴물이라면 어떻게 통제하고 제거한단 말입니까?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카이저를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루게 해줄 겁니다. 제거가 아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닌 듯한데요. 이곳에서 빨리 나가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 카이저를 연구할 시간은 없어요. 알렌, 켈리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지금은 일단 밖으로 나가는 것이 먼저. Yeah, probably you should be getting out of here. No. 하지만 Oh, let's mess around with research. 카이저를 저렇게 놔둬서는 안 돼. 성장하지 않은 지금의 카이저라면 카이저를 지탱하고 있는 에너지 공급원을 차단하여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요? 그럼 서두르죠.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괴물이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군요. 아무래도 좋으니 한 시밖에 빠져나가기만 해. Just keep me there out of here. I've had enough. I can relate to that guy. Alright, let's check to see if anyone's... I do not have a map of this floor. Oh, shit. But, you know, we're barely able to get out of there alive, and now he's like, why don't you save my experiment?